깊은 밤, 한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인근 마을의 학교 교장.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대책을 찾은 것이다. 이 산엔 왕가의 무덤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삽 끝에 뭔가가 걸렸다. 글씨가 새겨진 돌, 묘지석이다. 묘지명을 읽던 그는 한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황상. 무덤 주인의 아버지는 황제였던 것이다. 스스로 황제라 부를 만큼 자신감 넘쳤던 통치자. 그는 대조영의 손자 문왕 대흠무다. 황상,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황제는 여러 왕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해가 건국됐던 1300년 전, 이 황제란 말은 중국에서만 쓰였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에 황제임을 공언했던 왕이 있습니다. 대조영의 손자이자 발해의 3대 왕이었던 문왕 대흠무입니다. 대흠무가 황제라는 호칭을 쓴 것은 발해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선언한 것으로 당시로선 무척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문왕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발해의 첫 수도였던 중국 지린성 둔화. 시 외곽 동쪽에 육정산이 있다. 산 중턱엔 발해 초기 왕족들과 귀족들의 무덤이 대규모로 조성돼 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외국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 1949년 이곳에서 발해의 공주 정혜의 무덤이 발견됐다. 무덤은 11m에 이르는 통로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돌로 무덤 칸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마무리한 석실 봉토분이다. 천장은 평평한 돌을 쌓아 만들었다. 거대한 돌을 어슷하게 쌓아 모서리를 줄여가다 마지막에 큰 돌 한 개를 얹어 마무리한 고구려식 구조다. 무덤 앞에선 묘지석이 발견됐다. 발해인이 직접 남긴 최초의 기록이었다. 묘지명에 새겨진 700여 글자 중 491자만이 식별 가능했다. 판독 결과 묘지명엔 뜻밖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공주의 아버지를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황상은 신하가 황제를 부르는 말. 이 황제는 과연 누구일까? 그의 존호는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 나라를 크게 일으킨 이상적 왕이란 뜻이다. 주목할 것은 대흥이란 두 글자. 중국 사서에 그 뜻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신당서에 의하면 발해 무왕의 아들 대흠무가 즉위하여 정한 연호가 바로 대흠이다. 발해의 연호 대흠. 이는 중국의 연호를 쓴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독자 연호는 황제의 권한이었다.
737년 대조영의 손자 대흥문은 발해의 3대 문왕에 즉위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묘지명은 그가 무공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전한다. 문왕은 즉위 직후부터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 영토 확장에 나섰다. 그는 불열, 월희, 천리 등의 말갈 부족들을 복속하며 북쪽으로 뻗어나갔다. 송나라의 백과사전 책부원구에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这个就是宋朝人编写的《册不圆规》，是当时的四大部书之一。关于这个，中国历史上东北地区的这个漠河人，那么在我们看到的这个书里边呢，有很多方面的记载。 책부원구에는 주변 말갈족들이 당에 바친 조공 내역이 담겨 있다. 그런데 문왕 즉위 후 불열 말갈과 월희 말갈 등의 조공이 일제히 끊긴다. 那这就是说什么？他本身力量呢就被渤海国所兼并了。那么他被渤海国兼并以后呢，我们就没有看到他们就不可能自己再派这种使节来唐朝了。三月份。 이들 부족들의 조공이 완전히 사라진 때는 741년 3월. 즉위 4년 이후 문왕은 북쪽의 새 말갈 부족을 발해에 흡수한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중심부에 위치한 우슬리스크. 우슬리스크 남쪽에 오래된 성터가 있다. 목재로 틀을 세운 후 진흙과 부식토를 10cm 두께로 40단을 쌓아 만든 판축 토성이다. 이 성은 8세기 전후 발해 시대에 사용됐다고 추정된다. Как люди строили,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можно было построить около 100 метров вала, ес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мерно 1000 человек. 성터에서는 이곳이 발해의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유물이 발견됐다. 돌궐 문자가 새겨진 유물이다. 판독 결과 석판에 새겨진 글씨는 수이우빙이었다. Как название Суйпинь? Название губернии Суйпинь, губернии, которая входила в состав Ба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솔비는 신당서에도 등장하는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의 이름이다. 석판은 이곳이 발해의 솔빈부였음을 증명한다. 문왕은 연해주 중심부인 이곳 우슬리스크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다. 우슬리스크 동쪽 200km에 자리한 파르티잔스크. 이곳에서도 발해의 성터가 발견됐다. 니콜라예프카 성에 들어가려면 원형으로 성문을 감싼 또 하나의 성을 지나야 한다. 옹성이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의 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로 고구려의 대표적 축성법이다. Появился впервые в Когурё и потом получил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в эпоху Пыкча, во время Пыкча государства. Здесь они появляются чуть-чуть позже, вот такие вот, вот такая конструкция ворот. А конструкция вала подобная тоже получается, возникает вот в самое время перед государством Бахай. 학자들은 이 성이 고구려에서 발해 시기 사이에 축조됐으며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문왕 시대라고 추측하고 있다. 성터에선 발해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됐다. 청동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 부절이다. 부절은 일종의 신분증으로
안쪽엔 주인의 이름과 신분이 쓰여 있다. 부절의 주인은 섭리계. 그는 좌효위 장군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부절은 두 조각으로 나눠 한 조각은 중앙정부가, 한 조각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의 신분을 증명했다. 니리지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был или местным князем, или вождём местного племени, который жил в этом городе,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возглавлял здешнее племя. Был здешнего племени. И это было он имя Махэское. 문왕은 러시아의 동쪽 끝까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이다. 솔빈부와 함께 발해 15부 중 하나인 정리부였다. 발해의 지방통치체제인 오경 15부 62주가 문왕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그가 확보한 땅은 사방 5천리. 고구려 전성기 때보다 넓은 영토였다. 문왕 대흠모. 그는 우리 역사상 가장 광대한 나라를 완성한 정복자였다. 당의 입장에선 계속 영토를 넓혀나가는 대흠모의 행보가 거슬렸습니다. 신당서에 당의 불편한 심기가 엿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예가 죽자 그 나라가 사사로이 시호를 무왕이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사로이 시호를 정했다는 표현입니다. 당의 허락 없이 선왕의 시호를 정하는 대음무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섣불리 발해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발해는 이미 무왕 때 무력 투쟁을 통해 당의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했고, 또한 날로 강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시엔 발해진이라는 마을이 있다. 마을 곳곳엔 지금도 발해란 이름을 딴 상점과 학교가 있다. 상경성, 이곳이 바로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가 있던 곳이다. 상경성은 목당강 유역의 평탄한 분지 가운데 세워졌다. 성의 둘레만 16km, 발해의 성 중 가장 큰 규모다. 756년, 아버지 무왕이 중경으로 천도한 지 수십 년 만에 문왕은 이곳 상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겼다. 상경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였던 당나라 장안성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동서로 긴 장방형의 성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외성과 궁전이 있는 내성으로 구분되는데, 성 가운데로 곧게 뻗은 주작대로를 따라 82개의 구역으로 나뉘었다. 궁성에는 정문인 오복루를 비롯해 5개의 궁정과 우물, 그리고 어화원이란 정원까지 있었다. 문왕은 드넓은 평원에 사로이 도성을 조성하고 거대한 궁궐과 삼성육부의 중앙행정기구를 갖추었다. 발해가 이제 강역을 확장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문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또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선 초석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겠죠. 그 초석을 다지는 데는 물리적인 요소와 이제 그 뭐 정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물리적인 요소가 이제 그런 어떤 행정 체계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아니면 제도의 마련, 삼성육부라든지 어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
문왕은 상경천도 후 사방 오천리의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중국 지린성 해룽시의 용두산에 그 단서가 있다. 1980년 이곳에서 또 다른 발해의 무덤이 발견됐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벽돌로 지은 지하 무덤이 나온다. 널방의 벽면엔 채색 벽화가 있었다. 최초로 확인된 발해인의 모습이었다. 무덤의 내력을 밝힌 묘지석은 널방 입구에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다. 황상, 정예공주의 묘에 이어 또다시 황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무덤의 주인은 정효공주. 정혜공주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확인된 발해의 공주였다. 비문은 공주가 용모가 뛰어났으며 총명하고 우아한 품성을 지녔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정효공주가 정혜공주의 동생으로 문왕의 넷째 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딸에 이어 넷째 딸의 묘지에서도 등장한 황상. 문왕은 재위 기간 내내 황제임을 천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정혜공주가 첫 수도인 동무산 인근의 왕릉에 묻힌 반면 넷째 정효공주는 중경에 따로 묻힌 것이다. 정효공주는 왜 왕실의 무덤에 안장되지 않고 지방에 따로 묻혔을까? 발해 연구가 김종복 박사는 비석에 있는 한 단어에 주목한다. 그것은 배장. 공주는 중경 지역 출신의 남편 곁에 함께 묻힌 것이다. 정효공주의 남편은 어쩌면은 이 중경 지역에,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 무왕 말년이나 또는 문왕 초기에 중경에 천도했을 무렵 때에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천도하면서 그 지역의 세력과의 어떤 뭐 유대 관계를 위해서 어쩌면은 혼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뭐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문왕은 아버지 무왕이 만든 중경을 떠나 상경으로 천도했다. 하지만 중경을 비롯한 지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했다. 왕이 선택한 전략은 혼인을 통한 지역과의 결속이었다. 문왕은 넷째 딸 정효를 중경 지역의 유력자와 결혼시켰다. 지방 세력과 결합해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는 전략이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나라도 든든할 터였다. 지방 통치의 일환으로서 이제 현지 세력과 왕실과의 뭐 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복속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딸은 지방 통치의 임무를 맡고 파견된 아버지의 특사였다. 혼인으로 맺어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긴밀하고 단단했다. 문왕은 정교한 행정체계와 치밀한 지배 전략으로 사방 오천리의 드넓은 영토를 통치했다. 문왕은 드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에 다섯 개의 수도를 만들고 현지 세력들과 혈맹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새로운 지배 체제는 왕권을 강화하고 발해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한 문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문왕의 통찰력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그 빛을 발했습니다.
756년 발해 당의 장수가 찾아온다. 그는 뜻밖의 요청을 했다. 당에 군사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세계 최강인 당이 발해의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 이유를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 발단은 녹산, 즉 안녹산이란 인물 때문이었다. 당 현종은 애첩 양귀비에 빠져 있었다. 양귀비의 수양 아들이었던 안녹산은 그 배경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753년 그는 스스로 황제가 되기로 했다. 15만 명에 달하는 안녹산의 군대는 낙양에서 당군을 대파하고 장안까지 진격했다. 반란군의 위세에 놀란 당 현종은 급기야 수도를 버리고 서쪽으로 피신하기에 이른다. 당은 결국 새로운 강국 발해에 손을 내밀었다. 오는 4월 안녹산을 공격하겠으니 왕께서 기병 4만 명을 일으켜 적을 평정하는 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왕은 당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를 억류하고 사태의 추이를 살폈다. 문왕의 판단은 적중했다. 원군을 요청한 것은 당 황제가 아니라 안녹산의 반란군이었다. 1년 뒤 당은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天子归于西京，欲灭贼徒。 반란이 수습되어 가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문왕은 황제의 요청을 묵살했다. 사신을 잡아두고 따로 진상을 조사했다. 당 조정과 반란군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채 몸값을 올리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당나라 중앙군대, 중앙정부와 반란군 사이에서 아주 실리적으로 어느 쪽 손도 안 들어주면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침으로 인해서 양쪽 다 아쉬우니까 다 중앙정부나 반란군 입장에서 그래서 실리 외교를 통해서 국제관계에서도 우위를 점유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번엔 일본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일본은 당이 흔들리는 기회를 틈타 한반도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발해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대담하게도 신라 정벌을 꿈꾸고 있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무왕의 당 정벌 때 발해를 공격했던 신라. 발해에게도 신라는 눈의 가시였다. 758년 9월, 문왕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일본의 천황은 장군 양승경을 크게 환대했다. 직접 신라 정벌 계획을 설명하며 발해의 원조를 호소했다. 그는 양승경에게 엄청난 선물까지 하사했다. 외교 전례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 これはねもう非常に異常です。そんなにたくさん与えた例は他に全くありません。しかも与えたのはね天皇なんです。順仁天皇が与えた。これが非常にこの問題を考えるときに重要で。 이후 일본은 발해를 믿고 정벌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왕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안녹산의 난은 이제 수습 국면이었다. 762년 10월, 문왕은 다시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그는 왕신복. 벼슬은 정당 좌윤 문관이었다. 계속해서 무관을 보내던 전례를 깼다. 신라 정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つまり 拒否です, 明らかに. 나ぜ文官が来たかというとですね, 大金王はそれには協力できないという意思表示をしていることがですね. 8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발해의 힘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왕은 쉽게 칼을 들지 않았다. 문왕의 외교만으로도 발해는 계속 이기고 있었다. 당 현종은 즉위 초기엔 태평성대회를 이끌어 나갔지만 며느리 양귀비와 불륜의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국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안록산의 난을 수습하지 못했고 그 기회를 틈타 일본은 당의 우방인 신라를 넘봤습니다. 문왕은 이런 국제정세의 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펑라이시. 당나라 당시 이곳의 이름은 등주였다. 등주의 한 마을에 발해의 흔적이 남아있다. 我们现在所在的是山东省蓬莱市，钟楼南路的一就常玉村。 那这里边的这那地方呢是唐朝为来唐朝做贸易的渤海人和新罗人设的一个国宾馆，一个叫做渤海馆，一个叫新罗馆，这两个馆呢是位置是相挨着的。 등주는 동아시아 제1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일본의 구법승 원인. 그가 당나라를 여행하며 쓴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엔 등주의 발해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발해관은 사신들이 머무르는 숙소이자 무역관이었다. 문왕 시대 발해는 당에 50여 차례 사신을 보냈는데 이들은 모두 상인들을 동반했다. 무역을 했던 것이다. 문왕은 당과의 외교 활동을 무역의 기회로 활용했다. 당나라 상인들은 발해의 특산물에 열광했다. 발해는 당에 농산물과 수산물 등 다양한 특산물을 수출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솔빈의 말이었다. 문왕은 어떻게 말을 교육했을까? 러시아 연해주 체르냐치노, 옛 솔빈부의 땅이다. 1997년 이곳에서 발해의 고분군이 발견됐다. 무덤에선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유해를 넣는 토광묘와 바닥에 자갈돌을 깔고 그 위에 목관을 안치하는 일명 돌간 무덤이 함께 발견됐다. 한국과 함께 10년째 공동 발굴을 해온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체르냐치녹 유적에선 토기, 창, 장신구 등 발해의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그리고 이곳이 솔빈의 말 생산지임을 증명하는 유물도 나왔다. 청동으로 만든 기마 인물상. 인물상엔 무인의 투구와 갑옷은 물론 말의 갈기와 고삐까지 표현돼 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말을 생산해왔다는 증거다. Эти фигурк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махетское население,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соединено к Бахаю в начале IX века, может быть, в конце VIII века, имело очень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выращивания лошад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Шуайбинь. 체르냐츠노 일대는 지금도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말 생산지다. 넓은 평원과 초원이 있고 땅에 영양분이 많아 말이 튼튼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로 이 말이 당나라 등주로 수출된 것이다. 당나라 상인들의 거래가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말은 바닷길을 통해 운반됐다. 무역선은 파레의 대외 무역항인 박자코에서 출발해 압록강 하구로 나아갔다. 파레만을 가로질러 산둥반도에 이르는 길이 당시의 무역로였다. 배가 도착한 곳은 산둥성 펑나이시. 당시 등주였다. 당의 제일 무역항이었던 등주. 등주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당의 관문이었다. 발해의 최고의 명품인 솔빈의 말은 바로 이곳 등주까지 배로 운반돼서 팔려나갔습니다. 당시의 말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오늘날의 전차처럼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전략 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당나라의 말을 판다는 것은 곧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문왕 대흥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당시 문왕과 말을 교육했던 사람은 이정기였다. 요동 지역을 관할하던 평노절도부의 관원이었던 이정기는 안록산의 난을 틈타 산둥반도 일대 평노치청번진이란 독자 세력을 형성했다. 그는 고구려 출신이었다. 대망한 나라의 유민으로 당의 핍박 속에 살아온 이정기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독립왕국을 이루고 점차 영역을 확장해가며 중원 정벌을 노리고 있었다. 문왕은 이런 이정기에게 말을 팔았다. 이 거래로 발해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이익을 챙겼다. 당에 대항하는 이정기에게 전략 물자인 말을 공급하는 것은 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 같은 고구려인인 이정기와 문왕의 밀착은 당에게 큰 위협이었다. 이른바 민족 공조가 시작된 것이다. 발해 측에서는 이제 당시 그 최고 히트 상품이었던 이제 비단을 싼 값에 저렴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정기의 치천번지는 당나라 중앙정부나 주변 번진과의 끊임없는 전투에서 소모되는 전략 물자인 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정기의 치천번진이나 발해의 문왕 때 이 발해의 중앙정부나 양쪽 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윈윈 관계였다. 문왕의 전략은 적중했다. 당 숙종은 최고의 관직을 계속 수여했다. 어떻게든 발해를 달래야 했던 것이다. 문왕에게 무역은 곧 외교였다. 그리고 무역에서의 우위는 외교와 정치의 승리로 이어졌다. 문왕은 같은 고구려 혈통인 이정기와 사상 유례 없는 민족 공조를 이루어냅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은 당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이정기나 발해를 강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문왕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길은
문왕이 이정기와 말을 교역했던 무역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문왕의 아버지 무왕이 등주를 정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군사를 이끌고 갔던 길을 아들은 물자를 싣고 가서 발해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셈입니다. 발해는 이렇게 수륙 양면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러시아 크라스키노. 1958년 이곳에서 발해의 성이 발견됐다. 크라스키노 성은 돌로 성벽을 쌓고 옹성 등의 방어시설을 구축한 전형적인 고구려식 성이었다. 발굴 결과 성의 중요도를 말해주는 유물이 출토됐다. 왕성급 도성에서만 출토되는 인동초문이 벽돌이다. находка этой плитки достаточн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поскольку она подтверждает ту мысль о том, что Краскино, как древний город Краскино, он когда-то был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центром. 성은 둘레가 1.2km, 내부 면적이 13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발해는 왜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성을 건설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다 때문이었다. 통해로 열린 포시에트만에 바로 인접해 있다. 발해 오경 중 하나인 동경에 속한 크라스키노는 발해의 대표적 항구였다. 발해의 배들은 크라스키노에서 출발 동해를 횡단해 일본으로 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다. 1300년 전 후쿠라항은 동해를 건넌 발해의 배들이 드나들던 일본 측 항구였다. 지금도 후쿠라항엔 발해 사신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바닷길은 두 나라가 인정하는 일종의 공식 교통로였다. 이 길이 이른바 일본도다. 9월 下旬になると クラスキノでも 北西の季節風が 安定して吹き始めます。 その風を受けてここに来ていると。で、大体今この撮影しているのが 12月ですが、 11月から12月にかけて 僕らの船はこの加賀に到着をしています。 발해 사신들의 바닷길은 육지로 이어졌다. 당시 수도였던 나라. 일본 천황이 살던 평성궁 유적에 대한 발굴 복원 작업이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당시 발해 사신이 일본에서 무엇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그게 1990년으로 해저교의 사교를 3条 2号 というところで発掘調査を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ですね、見つかった木簡なんです。 목간은 종이의 대용품이었다. 희미하게 발해의 흔적이 남아있다. 발해사, 즉 발해의 사신과 교역이다. 발해의 사신은 이곳에서 교역을 했던 것이다.
8世紀の前半ですね、727年が最初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頃はむしろ交易というよりも政治的な思惑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配慮があっての外交施設の派遣であったと。それが渤海から朝鮮半島 の政治的な情勢が落ち着くにつれて、次第に貿易といいますかね、交易、その要素が強くなるというふうに、まあ、今考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사신들은당시무엇을팔았을까목간엔당시주요교역품도쓰여있다그것은초피즉검은단비의가죽이었다검은담비는중국과한반도시베리아등에서사는족제비과의동물로당시엔그가죽이황금에비유될정도로가치가높았다제일대표적인게검은황금이라고불리는그흑초라고불리는담비가죽이거든요그래서이담비가죽은현재도그왕이왕정제를이제시행하고있는영국같은경우에도대관식에이제참석하는그유니폼옷에도이검은담비가죽으로만들정도로굉장히인기가있는그옛날부터현재까지굉장히인기가있고가치가높은겁니다그래서요거를이제주력상품으로삼아서당시일본에서초피옷은부와권위를상징했다한번에일곱벌씩겹쳐입는사람이나타날정도로일본귀족들은경쟁적으로초피를사들였다초피의인기과열로국가재정의파탄까지우려되는상황일본조정은급기야법까지만들어과소비를제한했다これはその無制限にするわけいかないんで、まあ、制限をしてるわけですね着るものを限定するそれはそれほどに人気が良かった高かったと着たがる人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彼는이처럼일본도를비롯해신라당거란등각국으로가는무역로를확보하고있었다팔해로부터뻗어나가는다섯개의무역로는곧동아시아의네트워크였다팔해는무역로를통해동아시아네트워크의중심에섰던것이다문왕은자신감을나라밖에적극적으로표출하기시작한다771년6월문왕이일본에보낸국서는전례를찾아볼수없을만큼파격적인것이었다けしからん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ね。문왕은일본을발해보다낮추어부르고있었다내가중심이고너희들이그주변에있는부속국이다아니면제후다문왕은발해를장인일본을사위로규정했다발해가일본의어버이나라라는의미였다문왕은이런자신감을두딸의묘비에도새겼다그것은황상발해가그누구의간섭도받지않는세상의중심이라는선언이었다발해는강력한자신감과긴밀한네트워크를바탕으로동아시아의강자로우뚝섰다
그리하여 세계 최강 당나라도 인정하는 해동 성국. 바다 동쪽에 강성한 나라를 이룬다. 문왕 대흠모. 동아시아의 모든 길을 발해로 통하게 한 그는 평화적 네트워크로 세상의 중심이 된 진정한 황제였다. 발해는 다섯 개의 길을 통해서 외교와 무역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를 정치적 승리로 확대했습니다. 발해 3대 왕 대흠모, 그가 만든 길은 칼과 창으로 만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물자가 흐르는 길, 평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해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세웠습니다.